오늘 판매알람 소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연스TV 나란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구여서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남양주 위쪽 지방들은 앞으로 이제 출고가 영하 1, 2도까지밖에 출고가 안 되세요. 앞으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남부 지방 분들만 난을 받아볼 수 있고, 강원도 분들은 제가 생방할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영하 2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택배비도 인상이 될 거예요. 동절기 동안은 그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보시면 신비 아주 예쁜 걸 갖다 놨어요. 지금 신비가 올해 최고치예요. 이유가 있어요. 신비 농장이 타산이 안 봐줘서 다 그만두는 바람에 신비 농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비 가격이 올해 최고치입니다. 근데 귀한 신비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것도 화훼단지 가도 신비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신비가 비싸요. 작년에 더블로 올랐어요, 신비 가격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 아셨으면 하고, 이렇게 이쁜 신비 아주 예쁘죠? 신비 오늘 팔 겁니다. 주문 받을게요. 요 지금 갈색 신비는 이렇게 포트로, 요거는 포장이 박스가 10,000원짜리로 가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오셔서 가져가면 5만원에 드릴 거고, 택배는 전부 6만원에 갑니다. 어쩔 수 없죠. 저 이거 박스 10,000원 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매장에서 팔아도 잘 나가니까. 교회 분들이 좀 사가죠. 그리고 개업식 화분으로도 신비는 꽃이 펴서 3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어가지고 탁탁 피어 있어도 개업식 화분으로 나가는 게 신비예요. 그 신비는 펴서 팔고, 원래 펴서 팔아요, 신비는. 그래야 화사하니까. 요 갈색 신비는 꽃도 크고 아주 예쁘죠? 이렇게 굉장히 예쁩니다, 갈색 신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대는, 그 대신 꽃대는 많은 거로 제가 드릴 생각이에요. 5대. 먼저는 몇대 팔았어요? 3대 팔았어요. 그죠? 4대는 제가 돈을 더 받았죠. 오늘은 신비 꽃대 5대짜리를, 자그만치. 하나, 둘, 셋, 넷, 5대. 2대는 폈지만 여기 3대는 봉우리로 갈 건데, 꽃대 자그마치 5대짜리를, 꽃대 5대입니다. 6만원에 드릴 생각입니다. 요 갈색 신비 예쁘죠? 요 갈색 신비 꽃대 5대 6만원에 주문 빨리 주세요. 그리고 먼저 팔았던 노랑이 신비, 요것도 꽃대 오늘은 5대짜리를 입고시켰어요. 꽃대 5대짜리. 꽃대 5대짜리는 특성, 뭐로 들어오냐면 최고의 꽃대로 들어온 겁니다. 제일 비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택배하게 되면 7만원까지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그냥 6만원에 드릴 생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만원에 제가 드려도 택배비 만원 빼버리면 5만원에 드린,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꽃대 5대짜리를.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달큰한 복숭아 향이 나요, 꽃이 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달큰한 향이 나는 신비 노랑이, 요것도 똑같이 꽃대 5대, 꽃대 5대짜리로 갑니다. 6만원. 가지러 오시면 5만원. 매장에 가지러 오실 분들은 미리 입금하시고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택배 배송은 꽃대 5대 노랑이 6만원, 갈색 신비 택배 배송 6만원 주문 받을게요. 그리고 하와이안 카리스마, 요거 꽃 예쁘죠? 우리 나눔밖에 지금 안팔 건데, 하와이안 카리스마라고 들어왔어요. 꽃 색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예쁘죠? 개유꽃하고 약간 비슷한데 다르죠? 좀더 세련됐지. 그래서 하와이안 프레쉬, 여기 밑에 여러 이름 있습니다. 하와이안 프레쉬 오늘 판매합니다. 이연스TV 나는 독점으로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와이안 카리스마, 프레쉬가 아니고 하와이안 카리스마. 잠깐만요. 하와이안 카리스마 판매가 25,000원입니다. 하와이안 카리스마 판매가 25,000원. 하와이안 카리스마 판매가 25,000원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왼쪽 거랑. 이게 이제 피고 있어서 활짝 폈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더 있어봐야 되고. 요거 주문 받아요. 저 2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오늘 킹 중에 킹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차엘린 누비,
차엘렌 뉴비. 요거 신품종이죠. 보여드릴게요. 실물. 킹 중에 킹. 손바닥만한 꽃. 여러분들 처음 보는 벌브일 겁니다. 킹 중에 킹. 차엘린 노비입니다. 차엘린 노비. 킹 중에 킹. 첫 선보입니다. 국내에. 국내 첫 선보이는 이렇게. 입장도 좀 독특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차엘린 노비. 국내 첫 선보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쌍대. 이거는 그리고 꽃이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두 개 올라와도 하나는 무너지고 꽃봉오리 하나씩밖에 안 매달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꽃이 워낙 큰 것들은 킹은 다 그래요. 이것도 두 개 올라오지만 좀 있으면 하나 무너지고 하나밖에 안 껴있을 거예요. 근데 꽃이 워낙 크니까. 꽃이 손바닥만한 꽃이 피고요.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선보입니다. 차엘린 누비. 이름이 차엘린 누비입니다. 쌍대 6만원. 첫 선보이는 거예요. 판매가 쌍대는 6만원. 외대는 5만원에 판매합니다. 차엘린 누비 첫 선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주 핫한 호점 저기 카틀리아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골드킹 45,000원. 베어머스킹 이제 두 분밖에 못 드려요. 이제 터지고 있는 거 베어머스킹 45,000원입니다. 카틀리아 지금 터지고 있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플로리반덤 3만원입니다. 3만원. 원종이나 다름이 없는 향이 엄청 좋은 플로리반다 애쉬크리오입니다. 단종된 봉황 하나 판매할게요, 여러분. 이 봉황은 지금 전국에 아예 없죠. 단종됐습니다. 요거는 판매하지 않으려다가 오늘 내놓습니다, 여러분. 봉황은 나중에 꽃도 피고 향도 좋죠. 아주 귀한 봉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요거 판매가 2만원입니다, 봉황. 그리고 여기 자홍매가 제가 이거 방문 판매로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오늘 주문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홍매는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진합니다. 이거는 지금 파는 데도 아예 없죠. 지금 두 개 소개한 봉황하고 자홍매는 파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 나눔밖에 안 파는 아주 귀한 애들이고요. 이건 판매가 자홍매 35,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핍니다. 향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벌보필로 암브로시아 원종 여기 요 포트 3만원에 하나 드립니다. 요 꽃피면 향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향이 나고요. 원종이고요. 요거 방문용으로 하나 빼놨던 겁니다. 판매가 요거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에 벌보필로 암브로시아 원종 3만원에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자홍선 태풍 하나 있어요. 이렇게 꽃피고 봄 되면 요거 하나 드립니다. 자홍선 요정도 봐. 자홍선 벌브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와 있고요. 자홍선 요거 판매가 38,000원에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꽃피고 향이 엄청 좋고 요거는 원래 5만원짜리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할인가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홍선은 원래 알아주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금 오늘 귀한 난들 몇 개 풉니다. 제가 청금 요거 동서양난 교배종으로 향이 기가 막히고 꽃도 크고 엄청 예쁘죠. 요거는 입장만 봐도 아주 예쁩니다. 요거 청금 판매가 25,000원에 세 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더 드릴 것도 없어요. 못 구해오니까. 못 구해오거든요 요거. 그래서 25,000원에 3분 드립니다. 이거는 토분에 심어져 있는 폴리입니다. 예, 꽃대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요 벌브 하나짜리 폴리 원종입니다. 이 토분값이 있어요. 이 토분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요 토분이 비싼 거여서 여기서 자리 잡아서 키운 거를 입고를 시킨 거라서 요거는 판매가 싸게 드려도 폴리 3만원입니다. 토분 가격 때문에 그러죠. 풀분이 아니라서. 풀분이 아니고 여기서 오래 있던 난입니다. 3만원에 폴리 하나 드립니다. 원종입니다. 하얀 꽃이 피고 향기가 기가 막히고 꽃도 오래갑니다. 폴리입니다. 원종. 요거 한번 드릴게요. 3만원에. 원종 스톤바키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TV 시니스하고
톰소니아나하고 교배서 나온 겁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요거 하나 있습니다. 판매가 5만원에 오늘 한 번 드립니다. 볼케노가 입고됐어요. 볼케이노 핑크색 왼쪽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아, 볼케이노는 일본에서 오는 겁니다. 밥이 괜찮죠? 이게 밥이 절반이면 좀 싼데 이 정도 밥이라서 볼케이노 원종입니다. 요거는 아, 8만원입니다. 요거 세 분만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못 들어왔어요. 이번에 수입이 볼케이노 세 분만 현재 꽃 없습니다. 야, 밥 좋죠? 그래서 세 분만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볼케이노 원종 왼쪽에 꽃 띄워 드릴게요. 8만원에 세 분만 드립니다. 수경재배 아까네 아주 편하죠. 물 이렇게 버놓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꽃이 필 거고요. 요거가 입고가 됐는데 판매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선보이는 거죠. 이렇게 물 찰랑찰랑 담가 놓으면 됩니다. 35,000원 아까네 수경재배 주문 받을게요. 35,000원입니다 이오노프시스 거리 제코 하나 요거 제코는 포트로 작품을 해서 하나 가질 생각이에요. 요거 벌브가 많죠. 벌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됩니다. 요 원종 이오노프시스 이제 터지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가지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벌브가 많은 이오노프시스 원종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드리고 제가 포트를 가질 생각이에요. 요거 서둘러서 챙겨가세요. 대품 이 가격에 잘 안 나와요. 판매가 5만원입니다. 원종 이오노프시스 대품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심플에도 안 올려놨죠. 그리고 호접낫 11,000원 크게 있고 봉오리 아직 안 터진 거 11,000원 판매가 23,000원입니다. 지금 11,000원 같은 경우는 A급 27,000원까지 나와요. 물건이 그렇게 지금 딸려요. 아 11,000원 A급 23,000원 아니 금공주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찬설 뉴전설 2만원에 드립니다. 호접나 나는 독점 판매 이거는 파는데 아예 없어요. 샤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샤넬은 이거하고 틀린 겁니다. 레드 샤넬은 우리나라 독점이에요. 뭐냐면 수입이 들어와서 샘플을 뽑아낸 거를 내가 갖다 판 거예요. 내년 봄 되면 여기저기 보급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언스티비 나는 혼자 팔아요. 보급 안 됐어요 아직. 수입 들어온 거를 제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보급 되려면 내년 봄에는 보급이 여기저기 될 겁니다. 내년 봄에는 꽃대를 정식으로 올리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대만나 엄청 예쁩니다. 네 판 들어와서 두 판 반 나갔어요. 두 판 반. 이제 한 판 반밖에 없어요. 쿠팡 슈퍼 동시 판매고요. 레드 샤넬 우리나라는 독점 판매입니다. 그 어디에도 팔지 않아요. 판매가 25,000원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 판타지아.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이제 몇 개 없어요. 이거 팔리면 이제 1년 뒤에 인사 드릴게요. 핑크 환타지아 25,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버건디 환타지아 요것도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씩 지금 데리고 있는데 25,000원 드립니다. 버건디 환타지아 오늘 거래처 갔지만 환타지아가 가격이 엄청 비싸져서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니터리콘 원종입니다. 판매가 5만원입니다. 요 수입 저기 물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신골드 환타지아 요거 대품 3만원짜리 2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 포미디블은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오노프시스 포토에 있는 거 25,000원짜리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이오노프시스 원종 두 개 포토에 있는 거 25,000원에 드립니다. 원종이죠. 이오노프시스 25,000원 두 명. 그리고 골드 파필론 원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골드 파필론 세 개 파는 건데 하나 남았어요. 골드 파필론 덴더룸의 원종입니다. 판매가 4만원입니다. 4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엊그저께 팔았던 그 요거는 아주 귀한 거죠.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틀려요. 메디오칼카 일반 메디오칼카 아니죠. 요거 원종 베르스딩기는 아주 귀합니다. 베르스딩기 5만원입니다. 메디오칼카 요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지금 사진 띄운 거랑. 근데 꽃이 느낌이 똑같아. 비슷해요.
일반 메디오 칼카랑 틀린 거죠. 이거 베르스 튕기는 귀합니다. 지금 파는 데도 아예 없을걸요? 이거 콧대 물었죠. 물어서 판매합니다. 콧대 물렸어요. 판매가 5만원. 원조. 베르스 튕기 아주 귀한 거 지금 푸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메디오 칼카 요거 5만원짜리, 아니, 7만원짜리인데 제가 5만원에 풀었죠. 두 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7만원짜리인데 5만원. 그리고 벌버 필러 푸티덤 한 분 드릴 수 있어요. 5만원에. 이거 우리나라는 독점 판매죠. 현재 푸티덤 갈색 꽃입니다. 갈색 꽃 특대품 노빌 핑크 꽃 있는 거, 꽃 있는 걸 팝니다. 저희 노빌 핑크에는 이거 대품으로 들어왔고요. 35,000원인데 3만원에 유튜브에서 팔고 쿠팡 심플은 35,000원 팝니다. 근데 이거 노빌 핑크 쿠팡 심플 들어가면 꽃 있는 거 파는 업체가 저희밖에 없어요. 현재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아갖고 난리났던 게 있어요. 어저께 뭘 팔았냐면 하얀킹 핑크색, 요거보다는 색깔이 연합니다. 요거 연하죠. 이건 원래 7만원짜리인데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에도 제가 20개를 수입처에다가 여기다가 저기 뭐 입고 시킨 거 말고도 수입처에다가 10개를 더 부탁해놨어요. 제가 내일 움직이는데 이미 12개 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갖고 팔 건데 6만원에 됩니다. 6만원도 싼 거죠. 원래 타이안킹은 얼마입니까? 45,000원 정도 합니다. A급들은. A급도 45,000원이에요. 그럼 타공분하고 바크캅하고 키움캅하고 하면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얼마짜린가. 그리고 벌브가 많죠. 그리고 여기 지금 새 벌브가 다 나왔어요. 새 벌브가 나와서 얘는 꽃대가 들겠죠? 새 벌브들이 다 나온 걸 제가 팔았어요. 타이안킹 특상 분해서 자리에 다 잡혀서 뿌리 2년이나 된 겁니다. 원래 7만원짜리인데 6만원에 타이안킹 판매합니다. 6만원도 싼 거죠.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45,000원짜리 사서 토분에 심고 바크 심어서 2-3년 키워보세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싼 겁니다. 6만원에 사도 진짜 싼 거지. 분갈이 하기 전 가격이에요. 타이안킹 핑크색 이 사진은 예를 했을 뿐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핑크색입니다. 펴봐야 알아요. 이렇게 물건 좋죠. 요거 6만원에 됩니다. 요 그리고 프리즘 요 꽃눈 있는 거 입고 시켰죠. 판매가 2만원에 됩니다. 2만원. 지금 파피오가 귀해요. 이렇게 펴서 질 때쯤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원숭이 얼굴이 들었어요. 판매가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밥이 괜찮은 게 들어왔죠. 밥이 괜찮은 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수월하게 꽃대가 나와요. 수월하게. 이번에 들어온 게 물건이 좋아요. 좋은 거를 가격을 차. 이거 벌브 하나씩 제가 분주해서 내년에 여기서 키워서 여기서 키울 생각이에요. 이게 꽃 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여러분들 파피오 키워보시면 참 힘든 게 파피오입니다. 꽃 농장에서도 꽃대 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 정도로 힘든 게 파피오예요. 여섯 분 드리면 막도록 할게요. 벌써 다 나갔어요. 여섯 분 드리면 막고 여기서 제가 분주해서 세력을 키워서 저기 골드브로썸처럼 저희 나는 독점이 뭐예요? 골드브로썸 티아모 골드 저희 나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제가 분주해서 여기서 세력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판매할 겁니다. 원숭이 파피오 판매가 5만원입니다. 판매가 5만원. 원종이죠. 그리고 이것도 원종 초창기에 국내 들어왔던 다 나갔죠? 초창기에 들어왔던 파피오입니다. 제일 싸게 팔지 않나 특대품을. 꽃대가 자그마치 3대나 물렸고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보이는 거 꽃대 3대 특대품 밥 꽉 찬 거로 갑니다. 판매가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주 싸게 드렸어요. 꽃대 3대짜리 특대품으로 가요. 완전히 밥이 꽉 찬 거 엄청 싸게 드렸어요. 25,000원. 꽃은 파피오는 꽃이 3개월 가기 때문에 돈이 안 왔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꽃이 안 나온다 해더라도 돈이 안 아깝죠. 솔직히 3개월 동안 이 멋진 꽃을 보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장미 안개 사도 일주일이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아깝지가 않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늘 신품종 카틀리아를 제가 몇 개를 풀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신품종 카틀리아를 우리나라는 독점인 거를 좀 풀었죠. 아주 특이한 거를. 그리고 요거는 향기가 좋은 블루 퍼플 엔젤입니다. 블루 퍼플 엔젤. 요 퀸 카틀레아로 들어왔고요. 원종 교배종이죠.
향 좋아요. 지금 맞는데. 판매가 블루 퍼플 엔젤 요거 38,000원입니다. 블루 퍼플 엔젤 38,000원. 몇 개 없습니다. 꽃 피면 점점 진해지고 향이 끝내주는 잔해시입니다. 요거는 워크레 향도 비슷하게 나요. 아주 좋은 향이 나는 잔해시입니다. 18,000원. 피면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포카 두 개 있습니다. 꽃 피려면 앞으로도 15일에서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포카는 23,000원. 몇 개씩 없어요. 서둘러서 챙겨가세요. 안 들어올 거라서 저희 나눠요. 이제 저거. 그리고 옐로우돌 2는 향도 있고 신품종이고 판매가 요거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매장 온 사람들한테 사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쿠팡 심폴 가격이고 요튜브 여러분들한테는 18,000원에 갑니다. 옐로우돌 2라고 하세요. 그냥 예쁘죠? 가운데 심지에 마름모가 있어서 아주 예쁘고 은은한 향까지 좋은 향이 납니다. 강하진 않지만 드릴게요. 모에부시 포이니케아는 요 원종이죠. 판매가 5만원인데 꽃 피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꽃도 크고 향도 좋고 요거 5만원 원조 포이니케아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원종 나는 좀 괜찮은 물건을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금요일날 방송을 꼭 보세요. 아, 미니 단정아 이거 15,000원 옹팩 이거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있습니다. 코끼 긴게 하나 원종입니다. 이거 대품은 할인 안해요. 2만원입니다. 대품은 2만원 15,000원입니다. 이거 15,000원짜리도 이런 밥이 없어. 쿠팡 슈퍼로 한번 들어가서 사보세요. 이거의 밥 절반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긴기한한 원종 실코키는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있습니다. 2만원짜리 여러분들 사세요. 2만원짜리하고 틀리죠. 물건이 틀려요. 2만원짜리 요 꽃피면 아주 난리나고 겨울이라 좀 있으면 꽃핍니다. 아, 꽃대 물 식이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철 팔 거예요. 저거는 다른 데도 다 사철 팔고 있어요. 요게 대품이고 중품은 요거보다 훨씬 밥이 적죠. 그래서 실코키 긴기한한 원조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판매합니다. 원래 15,000원짜리는 없었죠. 15,000원짜리 여러분들한테 판매도 안 했었어요. 유튜버 여러분들한테는 심플 쿠팡에서만 팔았지. 지금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풀었죠. 3일 전부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반다는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심플 쿠팡에서도 나가고 있어요. 어쩌다 하나씩. 알바노랑 우리나라는 독점이죠. 판매가 4만원. 보라색 꽃 없습니다. 현재 꽃 나오면 만원씩 인상돼요. 4만원입니다. 그리고 메디오칼카는 꽃 나오면 팔게요. 그리고 이거 차이나드림 이거 특대품 강원대에서 온 거 35,000원짜리 3만원에 판매합니다. 차이나드림 3만원에 판매해요. 강원대에서 온 거 3만원. 25,000원짜리도 있으니까 25,000원짜리도 문의 주세요. 요게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 물건이 틀려요. 티아마 골드 다이아몬드는 쿠팡 손님들 거기서 만나보세요. 우리나라 독점 판매고 향주와 꽃오래가 아주 꽃 봉우리 피면 고급스럽습니다. 판매가 요거는 35,000원입니다. 티아마 골드 우리나라 독점 판매. 이건 없어요. 단종돼서 이제 안 나와요. 우리나라 독점입니다. 이건 제가 세력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티아마 골드 다이아몬드 35,000원에 판매합니다. 몇 개 없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판매 안 하고 쿠팡 심포로에서만 판매하고 저쪽에 한 판 있는 거는 세력을 키워서 판매할 생각이에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주까지만 팔아보고 이제 안 팔아요. 이거는 방문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티아모 골드 다이아몬드는 하토야 23,000원 23,000원. 그리고 요거 무늬 메아 파치클라다 알보 마지나타는 요거는 8만원짜리고 저쪽에 보시면 요거는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 이렇게 꼽힙니다. 메아 파치클라다 무늬 알보 마지나타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토야 그냥 하토야는 요거는 25,000원짜리 대품입니다. 대품. 그리고 요 크림슨 요 대자 대품. 대품이냐 중품이냐 가격 달라요. 대품은 3만원짜리 핑크색 꽃피고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신품종 휴이 노랑은 대품으로 들어왔고 요거 이제 3만원입니다. 판매가 3만원. 이렇게 노란색 꽃피고요.
향기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수입품입니다. 노랑 3만원. 요것도 제가 지금 매장에서는 뜨내기 분들도 와서 호야를 사가는데 특이하다고. 저희 이 주변에요 이런 특이한 호야를 파는 업체가 아예 없어요. 화해단지가도 없어요. 화해단지가도 크림순하고 휴이 파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난원에 있는 거 오버바타하고 코로나리아 저희 난원에 있죠. 그거는 파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한 난들을 제가 팔고 있고, 알보마지나타 저거 메아 파치클라다는 이번에도 수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귀합니다. 이거 있죠?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저희 난원에 없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